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어김없이 겨울은 찾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화재 테스트 2편을 준비했는데요. 예상보다는 꽤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테스트 시작 시각은 3시 1분 10초에 토치에 불을 붙였고 현재 10초가 흐른 21초 전후의 상황인데요. 우측에는 벌써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좌측과 중앙 두 개선은 표면 콘크리트와 XPS로 제작된 정품 FF 판넬이지만 우측은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어느새 흰 연기가 사라지고 불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순식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대략 18초가 흐른 상황입니다. 오른쪽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은 철판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심재인 준불연 단열재는 그을음과 함께 직접적으로 불타면서 녹았는데요. 토치로 계속 가열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열이 미치는 부분 밖으로는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준불연재가 아닌 일반 EPS 단열재였다면 아마도 모든 것이 불탔을 것이고 그렇게 녹아내린 유기물로 인해서 아래의 받침으로 사용한 FF 판넬까지도 불이 붙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일반 EPS 단열재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 수 있고 준불연 단열재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외단열, 스토커나 스토커플렉스는 훌륭한 외단열 방식이지만 화재와 함께 직접적인 발화 원인에 따라서 집 전체를 홀라당 태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EPS 단열재 대신 최소한 준불연재를 사용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두 곳은 XPS 단열재를 사이에 둔 정품 FF 판넬에 토치로 열을 가하는 장면인데요. 대략 4분가량 직접 열을 받는 곳은 10mm 표면 콘크리트가 가열되면서 서서히 심재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철판의 중심점에는 515도 안팎입니다. 바로 옆은 일단 건너뛰고 좌측 정품 FF 판넬의 표면 온도는 49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면 콘크리트는 샌드위치 판넬과 동일하게 빨갛게 달아오는 것은 500도 전후의 토치열이 직접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이겠죠. 이제 4분 30초가 흐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토치로 가열을 하고 있는데요. 전면 온도와는 다르게 후면 온도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면 표면 콘크리트 온도는 21.9도, 전면의 토치열은 전혀 후면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열에 녹으면서 고체화가 된 XPS 심재 온도는 145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치의 고열에 의해 불이 탄 심재가 흩날린 철판 안쪽은 태양의 중심부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가운데 후면의 표면 온도는 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판 내부 온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250도 전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의 고열이 후면에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샌드위치 판넬의 후면 온도는 29도 전후였는데요. 정품 FF 판넬의 후면 온도는 대략 25도 전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설비를 한 상태의 실험은 아니지만 정품 FF 판넬과 샌드위치 판넬의 열 전도율은 표면 콘크리트 역할로 인해서 조금은 다르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양쪽 가장자리에 무기질 10mm씩 성형된 FF 판넬, 토치열이 일정 시간 동안 가해진 부분은 심재 XPS가 이렇게 녹기만 하면서 그을음이나 유독가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의 실험과 테스트 영상은 다음 편에 다루겠는데요.
그을은가 매연,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이 좋은가, FF 판넬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러 편의 시공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